우리가 긴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한편, 일본은 지금 태풍 산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철제 지붕이 날아다니고 잔해에 맞은 차량이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요. 100여 명의 사상자까지 나왔는데요. 도요타 공장 가동 중단 등도 이어지자 총리 선거 등 정치 일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하철 입구는 수영장이 돼버렸고 차량들은 침수된 도로를 가르고 지나가거나 강물은 넘칠 듯 역류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엔 철제 조각이 전봇대에 걸려 있거나 잔해에 부서진 차량들이 엉켜 있습니다. 日本をずっと縦断するっていうのは初めてなので、普通は沖縄からずっと北に抜けるんで、あまり予想外なことだったので驚いています。 태풍 산산으로 인한 사망자만 100여 명에 달합니다.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속출했고 도요타, 아사히 등 공장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우체국 같은 대민 서비스도 멈췄습니다. 일본 상륙 초기보다는 태풍 강도는 약해졌지만 태풍이 오사카 인근에서 북동쪽으로 열도를 타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총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台風15の影響で来月行われる自民党総裁選挙への立候補の表明を来週に先送りする動きが相次いでいます。 일본 기상청은 태풍 산산이 모레쯤 열대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 열도 곳곳에 비구름이 많이 남아 있어 산사태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